우리가 벌 때는 어떻게 벌어도 되고 어떻게 벌어도 관계없다 이런 소리죠. 벌 때는 아주 뭐 천한 일을 해서 벌든 뭐 뭐를 해서 벌든 관계가 없다. 쓸 때는 떳떳이 써라. 요거죠. 요건데 이것도 이제 정리를 조금 이제 해봐야 되겠죠.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걸 갖다 정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지식인들이. 아무 때나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벌 때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하니까 그러면 도둑질 해갖고 벌어가지고 저 가져와가지고 그뭐 어떻게 떳떳이 써면 되겠네. 떳있는 일할 거, 그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떳있는 일 하지 마요. 왜 떳있는 일을 하는 데에 도둑질 같은 걸 해갖고 떳있는 일을 할 필요 없어. 도둑질한 거는 니나 잘 처먹고 살아. 도둑질을 한거 갖고는 네가 써요. 네가 써가지고 네잘 살면 되지. 이걸 떳있는 일이 하는 데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같이 번다라는 이제 요것들을 정리를 좀 이렇게 하면 굳은 일을 하든 굳은 일을 하든 일을 해가지고 버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아주 뭐 고고하게 도도하게 이렇게 돈 버는 거 말고 아주 허드렛 일을 해서 버는 돈이라도 잘 쓰면 이것이 빛난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예를 갖다 몇 가지 이제 내가 들어볼 테니까 이 사람이 언제 강의를 한 것이 도둑질을 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둑질을 해라 그랬어. 도둑질 하는 것도 도와줄 테니까. 까딱 잘못하면 앞뒤를 띠뿌리면 저 도둑질 하는 거 가르친다고 이래갖고, 나는 이상한 사람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이 꼭 필요할 때는 도둑질도 하라는 거죠. 꼭 필요할 때는. 도둑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죠. 세상이 아주 뭔가 모순되게 만들어졌다면, 모순되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뭔가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모순 속에서 우리가 빚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요. 내 부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가. 그럼 그래도 하지 않아야 될 거는 안 해야 된다 이하고 이걸 죽어가는 걸 보라 이하면 보고 돈 없으니까 죽도록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부부 간의 사이가 나쁜 사람일 거예요. 마누라 죽기를 기다리면 그렇게 하면 되죠. 부인이 빨리 죽어야 돼. 좋은 사람한테 내가 가지. 이건 돼요. 되는데, 내 가족인데 사랑스럽고, 내 가족인데 이 사람을 바르게 지금,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이 진짜 사랑한다면 살려야죠. 살리려면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러면, 고로한 명분이 있다면 도둑질 하라는 거죠. 그러면 좀 조금 있을 만한 집에 틀어볼 자리는 마련했냐? 내가 묻는 거죠. 그런 데는 있기는 한데 내가 마음이 재채기 가서 지금 못 털고 있다. 이 덩신 같은 놈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가져와서 부인을 살리되. 아, 살리라 이 말이죠. 살리면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이런 부인이 있는지 몰라서 못 살리고 있으니까 네가 또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 시키니까 그러면 먼저 가져와서 그러니까 훔치는 게 아니에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이 그거 있으니까 가져와서 이게 병원비를 주면 사니까 살리라. 일단 살리고 그 대신 모르게 가져왔잖아. 에? 그러니까 살리놓고 병미 줘버리고 살아 붙는데 인자는 뭐 어쩔 거야. 이렇게 내가 찾아가야죠. 그만한 용기는 가지고 있어야지. 찾아가서 이만저만 해서 제가 이러한 모르게 이렇게 이 돈을 좀 가져가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처벌을 내리더라도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 정도 용기가 있다면
이거는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이것이 도둑질이 될까요? 요거는 내가 처분을 하면 받겠으니까. 지금 이 값어치를 갚으라 하면 갚을 때까지 내 몸으로 때울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시키는 대로 해서 이 처분을 받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갈 수, 가서 그렇게 내가 뇌를 갖다 저쪽 유치장에 처하면 유치장에 들어갈 것이고, 유치장에 들어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갚아내는 것은 아니니 그 들어갔다 와서 또 몸으로 할 일이시면 시켜주십시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이거는 훔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그만큼 메마른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잘못을 네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혼내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격이 도둑질이라 하지 않는다. 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으나 이것 또한 사회의 법이 있으니 거기에다가 뇌를 맡겨서 처분을 받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내가 헌신하겠노라 한다면 이 사회는 굉장히 이게 좋은 이렇게 미덕이 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어도 네가 애를 들어가지고 아주 꾸준 일을 해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뭔가 뜻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은 벌다가 벌어놓고 죽으려고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내가 조금 번다라는 것은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모은다라는 것은 힘을 비축을 하는 거죠. 왜 비축하느냐 그러면 힘을 비축을 해야만 이 비축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뜻 있는 일을 해요. 더 지적인 일을 해낸다라는 거죠. 힘이 없으면 지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 지금 힘을 비축한 이유는 더 지적인 일을 하려고 비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지금 이렇게 경제를 갖다가 많이 비축을 해가 힘을 갖추는 것은 더 지적인 일을 하려고 지금 갖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설계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멈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힘을 발휘를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의 이 비축된 힘이 대단해요. 이 힘은 누구의 힘이냐면 국민이 이 백성들이 열심히 살면서 노동을 하고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일으킨 경제의 힘이에요. 이게 이것이 기업인들이 어른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다 이 끌어다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 힘이에요. 만일에 국민들이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요. 저것만 잘 살고 우리는 못 산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거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인정을 해주는 게 된다고. 응? 저것만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네 이렇게 돼버리면 저거돈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잘못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갖고 부익부 빈이 일어날까라는 그 우리가 불평을 하지 말고 불평. 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잘 산다고 불평을 하지 말고 왜 부익부 빈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답이 나와요. 불평을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지식인이 불평하지요. 너는 딱 단순해져서 무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사회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불평은. 그러니까 돈으로 해가지고 모든 잣대를 지금 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일어났으니까 돈이라는 것은 성격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힘이라는 거죠. 힘.
힘을 비축한다. 이것이 이제 경제라는 것으로 힘을 비축을 하면 이 힘은 아주 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한 것이다. 그러면 돈을 천하게 벌었다면 천하게 벌어서도 어느 힘을 갖추게 되면 지적인 일을 해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그 천한 일을 한 이것이 눈으로 그래 보이던 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거룩한 사람으로. 그러면 내 자리를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존경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아주 막일을 하든 천한 일을 하든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이 힘을 비축해 가지고 이제 뜻있는 일을 해낼 때 이럴 때 그렇게 한 그 이제 천한 일을 한 이 고생이 이제 빛을 발하고 그럴 때 즐거움과 기쁨이 오고 이는 이제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이제 힘이 되는 거죠.